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라고 하죠? 근묵자흑이라고 합니까?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너도 금방 검게 변한다.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보통 이거는 네가 머물고 있는 그 환경 혹은 주변 사람들 다 거지 같으니까 똑같은 꼴 되기 싫으면 피해라. 뭐 보통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쓴이는 뭔가 달라요. 주변의 부자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마치 부자가 된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. 그냥 뱁새로 태어났지만 황새로 착각을 하며 살다가 이제 가랭이 다 찢어지고 남자한테 사기치다가 결혼까지 엎어질 것 같은 여인. 원제. 결혼을 약속한 남친한테 집 주소를 속였어요.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이 늦은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 모시고 뭐든 좋으니까 저한테 조언 좀꼭 해주세요. 제목 그대로 저에겐 결혼을 약속한 그리고 2년 좀 넘게 만나고 있는 소중한 남친이 있습니다. 우리 둘다 중산층 가정이고, 여기다 자세히 쓰긴 어렵지만, 당장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런 뭐랄까, 부모님들의 직업이나 또 남친과 제가 하고 다니는 행색 등등 이런 걸 따져봤을 때, 저희 집이 훨씬 더 부유할 거라 생각할 것 같아요. 물론 저 또한 그렇고, 또 실제로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저는요,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떠났고, 이거 비싼 거예요. 연 6천만 원 보딩 스쿨입니다. 그리고 대학은 한국에 들어와 다녔는데요. 이미 오랜 유학 생활을 접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 주변엔 가정이 되게 부유한 친구들이 많았고, 또 이런 저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. 저희 부모님을 뭐랄까, 자식인 저를 그 오랜 시간 유학 생활까지 지원해준 그런 사람들이니만큼 당연히 가정이 형편 좋고, 또 부모님들 당신 능력도 출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요, 실제로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 가정, 즉 부모님 상황,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. 저희 집잘 살아요. 지난날, 저는 말이죠, 모자란 거 하나도 없이 부유하게 컸고요.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종종 명품 선물도 받았었고, 성인이 완전히 되고 나서는 차도 선물 받고 그랬어요. 물론, 막 엄청나게 재벌, 그런 부유한 부자는 아니지만, 그래도, 뭐랄까, 전형적인 중산층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. 저희 아빠가 실은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예요. 그러다 보니 남들처럼 집이나 부동산 따위엔 전혀 욕심이 없는 스타일이죠. 그래서 현재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살고 있는 집은 뭐랄까, 30년 전에 돈한푼 없을 때 이사를 왔던 진짜 다 쓰러져가는 그런 빌라에서 아직까지 살고 계시거든요. 그래도 뭐라더라, 가족들이 사는 거엔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이 아예 없다 이러셨는데,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싸우곤 했어요. 그리고 저는 대학 시절부터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. 솔직히 제 자취방이 본가보다 훨씬 좋습니다. 사실 그래요. 월세만 150만 원이 넘어가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. 여튼 그때도 그랬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용돈 겸 해가지고 대신 월세를 내주고 계세요. 월 150. 뭐 저희 배경 설명은 대충 이렇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입니다. 아까 제목에도 썼지만 남친은 저희 집을 모르고 있어요. 아니 정확히는 제가 거짓말로 이 사람을 속여왔습니다. 근데 이거는요, 이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아주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었어요. 방학이면 종종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, 그때 부유층 친구들한테 너무 부끄러워 집을 숨겼죠.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범죄도 아닌데,
이상하게 늘 그랬습니다. 그 친구들 집에 방문해서 같이 놀 때마다 우리 집에 대한 부끄러움이 막 스멀스멀 끼어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도 대학 이후론 저 혼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뭐 남친들을 만난다 해도 별 생각 없이 집에 데려오곤 했죠. 물론 이때 역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 본가는 철저히 숨겼습니다. 제가 본가에 가는 날 저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 그냥 비싸고 좋은 옆 동네 아파트에서 내려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다 했죠. 그래도 이런 연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. 어차피 결혼할 사이는 아니니까 문제 자체가 안 됐죠. 하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친은 경우가 다르거든요. 막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결혼까지 다 약속을 했는데 집 주소를 거짓말로 알려준 게제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. 그리고 제가 저한테 차가 없던 시절, 제가 본가에 내려간다고 할 때마다 지금 남친 역시 데려다 줬는데요. 늘 저희 집이 아니라 좋고 비싸고 화려한 집들이 즐비하는 곳, 즉, 옆 동네에 저를 데려다 줬고, 아이씨, 자기야, 집이 정확히 어디야?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막 되레! 화까지 내가면서 끝까지 숨겼어요. 그러면 남친은 또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는데, 이게요, 말이 좋아 사과지. 이미 결혼까지 다 약속한 이런 마당에 자기를 못 믿고 있는 저에 대한 서운함이랄까? 그런 게다 느껴지고요. 아니, 이제는, 물론 이게 제 느낌이긴 하지만, 뭐지? 혹시 얘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가? 이런 오해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남친 집에 이미 초대를 받았던 건 물론이고, 그렇게 해서 이미 부모님들한테 인사까지 다 드린 상황이거든요. 집 좋더라고요. 여하튼 이걸 숨기고 결혼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말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,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아빠한테는, 뭐야? 아빠, 딸내미 혼삽길 막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? 왜 이러는 거야? 이렇게 몇날 며칠을 계속 찾아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내년에는 꼭 이사를 간다 이런 약속을 받아내긴 했는데요. 문제는 제 양심이죠, 양심. 이런 거짓말을 도대체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말을 하는 게 좋을지 너무 힘들어요. 그냥 지금이라도 다 터놓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그냥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? 2년 동안 집을 숨기면서 했던 그 거짓말들과 행동들. 제가 생각해도 이거 100% 정내미 다 떨어질 거 분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별까지 감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, 어쨌든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될지 감이 안 와서요. 조언 좀 해주세요. 댓글 1번. 참고로 이순이는 도망갔습니다. 글쓴이,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글쓴이 네가 중산층의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30년이나 된 허름한 빌라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나 과하게 자녀, 즉 너한테 투자를 했고 실제로는 이런 가정 형편을 글쓴이 본인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부잣집 자녀인 척 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. 내 말이 맞죠? 아니, 니말 맞다나. 아빠 재산 풍족하고 부자라면서. 그러면 내년까지 미룰 것도 없이 아파트값 하락 많이 된 지금 이 시점에 당장 아파트 한채 정도 쉽게 매입 못할 리가 없잖아. 안 그래요?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알죠? 딱 당신 집안 얘기하는 것 같아. 대댓글. 이미 찢어질 대로 다 찢어진 뱁새 같아요. 끌끌끌끌. 2번. 야, 얘 말하는 거 보니까 남친이 실직을 하거나 시댁 가세가 기우는 순간 바로 딴 놈으로 갈아탈년이네. 끌끌끌끌. 남을 속이는데 이렇게 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인간이니 조건 떨어진 상대방에겐 얼마나 가차가 없겠냐고. 야, 이 망할년아. 장난하냐? 지금 이게 결혼이야? 사기치는 거지. 그리고 뭐? 와, 지 쪽팔린다고 아빠한테 윽박질러가지고 이사를 해라. 어이구야, 이런 걸 자식이라고 유아까지 보내며 키웠다니 진짜 불쌍하다. 3번.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쓰니 정말 끔찍해요. 몇 억씩 들여서 학벌 세탁용 유학도 시켜주고 본가 주소도 마찬가지 삐까뻔쩍한 신축 고급 단지에
그렇게 속이고 명품 들고 다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정황상 당연히 자기 본인만큼 잘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 아니야. 알고 보니 본가부터 거짓말이고 흥청망청 돈 쓰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막 사는 그런 종자네. 제가 남친이면 이 결혼 절대 아니에요. 뭐 그래도 남친이 쓰니 없으면 죽는다, 못 산다. 이런 쌍팔년도식 마카파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거라면 어쩌면 용인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기라도 해봐요. 설사 헤어진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 도중에 이거 뽀록 나가지고 처참한 꼴 당하는 것보다는 100배 더 나으니까. 그러니까 4번. 지금 쓰니가 뭔가 단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쓰니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게 절대 아니고요. 마찬가지로 쓰니네 집안 역시 중산층이 아닙니다. 시작점이 워낙 가난해서 처음부터 막 이상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딸내미를 분수에 맞지 않는 유학까지 보내서 학벌 세탁시키고 또 빌라 거주 중인 그런 뭐랄까 전형적인 하층민이죠. 쓰니가 딸내미 혼삿길 막는다고 울고불고 빌어도 그래. 당장 이사 못 가죠. 이걸 그냥 빌거라고 하는 거예요. 저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빌라 거지랍니다. 유학으로 헛돈 날리는 것도 모자라. 아직도 월 150만 원짜리 방을 빌릴 정도로 지출 통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냥 컴플렉스 열등감 덩어리 말이야. 그리고 하나 더. 쓰니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본인 집안의 그 본질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친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. 어쩌면 빌라에 거주 중인 게 까발려지는 것보다 쓰니 집안 지출 통제 하나 못하는 그 열등감, 컴플렉스 덩어리인 게 알려지는 것, 그거 들키는 게더 무서운 거겠죠. 안 그래요? 5번. 이런 미친, 야, 너말 똑바로 해라. 이사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야. 6번. 아이고, 부모가 돈만 처발랐지 인성 교육은 개판이네. 거기에 자존감도 오지게 낮고. 별 가짜는 이유로 구라를 쳤으면 그 대가도 달게 받아야지. 그거 들킬까봐 지 혼자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. 그것도 모자라 부모한테 협박에 으름장 놓는 꼴하지 마라. 아이고. 지가 싼똥 평생 남한테 치우라고 난리 칠 인간이네. 야, 지금이라도 모든 걸 사실대로 다 말을 하든지, 아니면 불쌍한 니네 부모 달달달 쳐볶아가지고, 번지르르한 집으로 이사가서 뻔뻔하게 면상 쳐들고 돌아다니든지, 니가 알아서 해. 이게 뭔 자랑이라고 조언을 해달라는 거야? 7번. 그래요.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유학 보내면 꼭 이런 꼬라지 나더라. 진짜 잘 사는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지도 모르게 대가리에 똥만 오지게 차가지고 집안 속이는 건 기본이고 맨날 돈돈거리면서 남 등쳐먹고 사기칠 생각을 하더라고? 부모부터 지능이 딸리니까 당연히 너도 공부를 못하는 거고 그걸 없는 돈 싹싹 긁어 유학 보내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주제에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무시하고 그러대? 너도 그랬지? 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. 결국 다 지능 문제야. 지능이 딸리니까 이렇게 사는 거라고. 8번. 욕심이 없기는 개뿔. 그냥 능력이 안 되는 거지. 뭔 욕심이 없대. 9번. 부모 없는 살림에, 아니, 부모는 없는 살림에 어찌해서든 자식 하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 자기들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, 와, 이제는 지 쪽팔린다고 아예 목숨을 달라고 하네? 어? 뭔데? 이참에 신장이라도 하나 더 팔아야 되는 건가? 끌끌끌끌끌. 10번. 야, 니가 중산층이면 나는 만수르다, 이년아. 뭐, 정말 특이한 경우, 돈이 많은데 허름한 집에서 살 수도 있겠죠. 그런데, 30년 동안 저러고 있다는 거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. 그죠? 더군다나, 부모 두 사람 모두가 그런, 막,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, 엄마가 난리를 쳤다며, 맨날. 이거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. 여러분 생각도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